비곰이다. 원래 촬영을 하면 촬영 후에 더빙을 한 번 더 하는데 이번엔 그럴 만한 주제는 아니라서 급하게 그냥 촬영한다. 최근 댓글창에 자주 보이는 댓글 제보가 있는데 내 영상을 따라하는 광고가 있다라는 내용이다. 사실 보기 전까진 그냥 대충 말투 수준이 닮았겠지 정도로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. 그래도 댓글 제보가 너무 많아서 링크를 클릭해서 본 순간 할 말을 잃었다. 니들이 무슨 카카시도 아니고 구성 포맷을 그대로 카피했다. 아주 깨알 드립들까지 야무지게 가져다 썼다. 여기 홍보가 될 것 같아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는 않겠다. 사실 영상도 안 찍으려고 했는데 메일로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급하게 찍어서 올린다.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현재 대응을 얘기하자면 회사 공식 메일로 관련 사항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광고 집행 중지 요청을 메일로 보냈다. 뭐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켜보면 알 것 같다. 이렇게 컨텐츠 만들 소재 던져줘서 조회수 올려주는 마음은 고마운데 솔직히 이러지 말자. 그냥 콘텐츠도 아니고 상업용 콘텐츠에 이런 식으로 가져다 쓴다는 거는 너무 양심 리스하지 않나? 이 베낄 게 없어서 3만 딸이 학고 유튜브 거를 베끼는 건지 학고라서 따라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마케팅은 센스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똥센스다. 브랜딩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광고다. 결론병,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나한테 맡기지.